안녕하세요. 직원증권 박태선입니다. 오늘 리뷰할 허브는 219번째 라이언스 풋입니다. 라이언스 풋이니까 이름이 사자의 발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? 생긴 거는 이렇고요. 학명은 프레나테스 알바. 알바니까 화이트한 뜻이죠. 우리가 많이 쓴 게 니그로 하고 알바. 니그로는 뭐 아시겠지만 검다는 거고 알바는 하얗다는 뜻입니다. 약용부위는 플랜트고요. 이거를 통명으로는 크랭커 루트, 크랭커 위드, 레틀 스네이크 루트, 화이트 크랭커 위드, 화이트 레듀스. 그러니까 하얗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오죠? 흰 레투스니까 상추겠네요. 흰 상추. 근데 전혀 다르죠. 상추하고는. 어쨌든 한글로는 뭐 별도로 번역은 없는데 그래서 라이언스 풋이라고 그대로 쓰기도 했고 레틀 스낵스 루트가 레틀 스낵이 스네이크가 방울뱀이죠. 그래서 방울뱀 풀이라고 번역을 제가 해봤습니다. 공식적인 번역은 아니에요. 그냥 의역을 한 겁니다. 북미 동부 원산의 다연성 식물입니다.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 동부에서 비옥한 숲에서 자생을 합니다. 한 3피트 정도로 자라고요. 평균 물론 뭐 2피트에서 4피트 사이 정도로 크고 자색을 띠고 이게 그 뭐죠? 민들레처럼 안에 줄기 안에 우윳빛 즙이 있습니다. 민들레도 그렇죠? 자르면은 안에서 사람 상처가 나면 피가 나듯이 빨간색, 이거는 하얀색 즙이 나옵니다. 그걸 즙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지 뭐 피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. 잎은 어긋나는 톱니가 있는 굵고 진한 녹색입니다. 여기 잎 보이시죠? 꽃은 8월경에 향기로운 원추형으로 개화하는데 라일락빛이 난 크림색입니다. 효능은 뭐 비터하고 에스트림 펜트라고 해서 떫은 맛하고 쓴맛이라고 그러는데 뿌리를 다려가지고 설사나 이질에 사용하고요. 이 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유백색 주스에서 그걸 먹어서 뱀에 물린 데 치료를 하기도 했고 입으로 폴티스를 만들어가지고 뱀이나 벌레 물린 데 응급처치를 한 데 쓰기도 했습니다. 달인 방법도 있는데요. 물 한 컵에 한 티스푼이니까 일반적인 용량이죠. 이렇게 하루에 한 컵 정도를 음용했습니다. 자, 이런 내용을 제가 다음 카페 371번에 정리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고요. 이게 야외 나갔다가 뱀이나 벌레한테 물리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야외를 안 갖고 다니니까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